뭐 끝까지 우리 선수들 끝날 때까지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고 우리 팬분들 아쉬운 결과를 드린 것에 대해서 오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잘 수술해서 다음 경기에 다시 좋은 경기력과 결과까지 찾아볼 수 있도록 준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당연히 아쉽죠. 뭐 상황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실전장면만 놓고 봤을 때는 근데 그것도 또한 축구니까 그 상황을 또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실수를 줄여야만 우리가 원하는 거 상대가 이제 뭐 1위로 올라가 축구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잡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모티베이션이 이거 감독한테 먼저 모티베이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참 힘든 것인데 그게 뭐 감독의 역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고비들을 넘기면 진짜 뭐 좋은 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 또한 좋은 경험으로 알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극복해서 한번 다음에 이런 상황들이 오면 꼭 이겨내도록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.